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도 주춤한 모습인데요. 반면 대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매수가 가장 많은데요. 네, 중국인들은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인구의 8.4%가 중국인으로 이루어지는 등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부동산은 모두 11,333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늘었습니다. 이 중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7,550건으로 전체 거래의 약 66%를 차지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전국에서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지역의 공통점은 중국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평구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1,784명으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습니다. 부천시는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중국인이 매수한 부천시 부동산 중 약 절반은 심곡동에 몰려 있는데 심곡동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8.4%가 중국인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중국인 비율이 높다 보니 이들의 부동산 거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부천과 부평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터를 잡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다른 중국인들이 모여드는 집성촌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의 단톡들이 있더라고요. 끼리끼리. 그래서 뭐 어느 집은 뭐 집값 가격까지 다 알아요. 한 사람이 자리를 잡고 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또 몰려서 와요. 최근에는 부천에 많이 오다 보니까 뭐 따라서들 많이 와요. 지인들을 통해서. 지역 부동산에서는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신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분양자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아파트에 비해 외국인의 매수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외국인이 해외 은행을 이용할 경우 국내에 적용 중인 LTV, DTI 등의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데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차이나 머니가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보다는 LTV라든지 DTI의 이런 비율 규제가 적기 때문에 그런 매수세가 조금 더 활발하고요. 번대라든지 아니면 대림동 이런 쪽에서도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전반적으로 활발해져 있다라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내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한 사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